오늘 이야기해 볼 주제는요, 기적의 암 치료식 8가지 식사 원칙입니다. 암 환자분들이 어떻게 먹어야지 면역력이 높아져서 내가 갖고 있는 암을 이겨내고 암세포를 없앨 수 있는지 그 이야기를 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십니다. 일단은 와타요시 식사요법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드릴게요. 8원칙이라고 해서 8가지 원칙을 내세웁니다. 이 원칙에 맞는 식사를 할 때 우리 몸 안에 있는 암세포를 없앨 수 있다는 거예요. 그 8가지 원칙이 무엇이냐? 일단 첫 번째, 무염에 가깝게 염분을 제한한다. 두 번째,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제한한다. 세 번째,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한다. 네 번째, 배알을 포함한 곡물, 콩, 뿌리채소류를 섭취한다. 다섯 번째, 유산균, 해조류, 버섯을 섭취한다. 여섯 번째, 벌꿀, 레몬, 맥주 효모를 섭취한다. 일곱 번째, 올리브유, 참기름, 유채기름을 활용한다. 여덟 번째, 자연수를 마신다. 이 8가지 식사 원칙을 지키는 식사를 했을 때 여러분들 몸 안에 있는 혹은 그 있을지 모르는 그런 암이 사라지거나 생기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이 원칙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아주 구체적으로 세세하게 더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개략적인 이런 식사법이다라는 것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또 이제 필수 권장식품이 있습니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 하루에 주스 1.5L, 채소는 300에서 500g, 그리고 과일을 섭취해라. 그러니까 신선한 채소와 과일은 무조건 먹어야 되는 겁니다. 이걸 먹지 않으면은 그 식사요법이 되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무농약이나 저농약, 농산물을 이용해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먹어줘야 된다. 또 현미, 콩류, 뿌리채소류는 적어도 하루 한 끼는 배암이. 그러니까 배암이라는 것은 우리가 이제 그 흰 쌀밥은 다 도정을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배아가 없는 거예요. 흔히 얘기하면 현미. 현미에는 그 배아가 그게 실제 남아 있거든요. 그래서 그런 이제 배아미를 먹으라는 거고, 오곡밥, 통밀 파스타, 현미식, 그 다음 콩류, 뿌리채소류도 하루에 한 번은 먹으라는 겁니다. 그리고 버섯류, 해조류, 벌꿀류. 하루에 한 번은 섭취하셔야 되고요. 벌꿀 같은 경우에 하루에 두 큰술씩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닭고기와 달걀. 고기 섭취에 대해서도 얘기하고 있는데요. 일단 이 책의 저자분은 사족 보행 동물, 네 발로 다니는 동물의 고기는 먹지 말고 나머지 고기는 뭐 조금씩 먹는 건 괜찮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닭고기 같은 경우에, 닭은 이제 두 발로 다니죠. 닭고기는 지방이 적은 안심살이나 껍질을 제거한 가슴살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고요. 하루에 한 번 정도만 먹는 거예요. 뭐 무한정 먹어도 된다 이게 아니고요. 또 평소에 먹는 거에 절반 정도만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달걀은 품질이 좋은 것으로 하루에 한 개만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패류. 어패류에 대해서도 이제 얘기하고 있는데요. 흰살 생선, 가자미, 넙치, 대구, 등푸른 생선, 정어리, 정갱이, 고등어, 꽁치, 갑각류, 새우, 오징어, 문어, 게, 조개류, 제첩, 바지락, 대합, 굴. 이런 이제 어패류들은 하루에 한 번, 분량은 평소의 절반으로 제한한다. 그러니까 이런 얘기는 뭐 일단 가급적 안 먹으면 좋다는 얘기고, 먹더라도 굉장히 적은 양을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어패류도 그렇고 동물성 단백질도 그런 거죠. 요크루트. 질 좋은 것을 하루에 300ml에서 500ml 정도 먹는다. 레몬, 하루에 두 개씩 가능한 무농약으로 재배한 레몬을 먹고 또 수입품은 피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수입품을 피해야 되는 이유는 수입을 할 때 이게 뭐 배로 실어오거나 이럴 거 아닙니까? 그때 이제 많은 어떻게 보면 첨가물, 약품을 처리합니다. 이 과일이 이제 신선도를 유지하기 위해서. 그래서 수입품에는 굉장히 많은 뭔가 첨가물, 몸에 안 좋은 성분들이 이제 그 과일에 묻게 되거나 이제 있게 되는 거고, 그래서 가급적이면은 우리 농산물, 그 이제 거리가 가까운 데서 생산한
이런 로컬 농산물들을 먹는 게 좋다라는 거예요. 제한식품, 여러분들이 먹지 말아야 될 식품에 대해서 정리를 해드리면 일단 염분입니다. 무염식에 가까울 정도로 제한을 해야 됩니다. 이 소금이 참 어제 많이 혼란스러워 하시는 것 같아요. 소금에 대해서는 일단 기본적으로 먹지 않으신 게 좋습니다. 왜냐면은 일단 기본적으로 우리가 어패류라든지 뭐 채소 뭐 혹은 뭐 고기 뭐 다양한 그 자연식품에도 기본적인 염분이 들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굳이 소금을 내가 일부러 챙겨 먹지 않아도 기본적으로 염분이 들어 있고, 그렇게 기본적인 염분 섭취가 가능한 상태에서 굳이 뭐 내가 따로 소금을 먹는다? 이거는 이제 바람직하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무염식에 가까울 정도로 제한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소금에 대해서는 드시지 않는다고 생각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 반년에서 1년 동안 정도는 먹지 마라. 그리고 버터, 마가린, 가공식품. 버터와 마가린은 이제 뭐 기름도 많고, 또 버터 같은 경우에 동물성 지방이라고 볼 수 있겠죠. 그래서 이런 것들 같이 피하셔야 되고, 또 가공식품, 뭐 과자, 초콜릿, 사탕, 뭐 햄, 뭐 이런 것들 다 가공식품이죠. 라면도 가공식품이고, 이런 것들은 가급적 피한답니다. 아예 먹지 말라는 거죠. 뭐 양을 줄이라는 차원이 아니라 아예 먹지 마라. 버터, 마가린, 가공식품. 그냥 술 당연히 안 먹는 게 좋은 거고, 반년에서 1년 동안은 금주하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또 이 책의 저자분이 암 진행도에 따라서 식사요법을 어떻게 해야 되는지도 말씀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내가 만약에 조기에 암이 좀 발견됐다 이러면은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식사요법을 시작하는 겁니다. 치료를 받으면서 하는 거예요. 내가 암 걸렸네? 야, 이거 하면 암 사라진대. 이래서 병원도 안 가고, 뭐 수술도 안 하고, 뭐 방사선도 안 하고, 뭐 무조건 이 먹는 거 바꿔서 암을 없애겠다, 이게 아니고, 적절한 치료를 받으면서 아까 말했던 식사 8원칙을 지켜가면서 식사요법을 하는 겁니다. 식사요법을 변경함으로써 재발 위험을 줄이는 겁니다. 진행 중인 암에 대해서는 가능하면 빨리 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3대 요법, 수술, 항암, 방사선을 반드시 병행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나 이 식사요법으로 암 이길 거야, 암 없앨 거야 이러고 병원 안 다니고, 뭐 수술 안 받고, 방사선 치료 안 하고, 항암 안 하고, 이게 아니고 함께 하는 겁니다. 그런 병원의 치료를 받으면서 이제 식사요법을 같이 하는 거죠. 그 식사요법을 왜 하는 거냐, 이게 기본적으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높여줍니다. 그래서 암이 훨씬 더 이제 못 살게 되는 거고, 치료의 효과를 훨씬 높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암이 상당히 진행했다 그러면은 식사요법의 비중을 높여서 더 타이트하게, 더 많이 신경 써서 이 식사요법을 실천하시면 좋습니다. 말기암 같은 경우에 식사요법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다고 얘기해요. 그냥 말기암이신 분들은 이제 뭐 이제 병원에서 이제 뭐 할 수 있는 게 없다라든지, 뭐 더 이상 그 내가 병이 완치가 돼가지고, 암이 완치가 돼가지고 새 삶을 살 수 있을 거란 기대가 많이 없으신 분들이 그런 상황인 거잖아요. 그런 분들도 포기하시면 안 됩니다. 포기하면 안 돼요. 말기암도 이 식사요법을 통해서 이겨낸 사례가, 암을 말끔히 없앤 사례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래서 식사요법으로 큰 효과를 볼 수 있기 때문에 가능한 병원에서 할 수 있는 걸 하되 같이 하면서 철저한 식사요법을 실천해서 여러분들 몸 안의 면역력을 높여서 암을 없애려는 노력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결론, 식사 원칙 8원칙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고, 그 8가지 원칙은 무염에 가깝게 염분을 제한한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제한한다,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한다, 배알을 포함한 곡물, 콩, 뿌리 채소류를 섭취한다, 유산균, 해조류, 버섯을 섭취한다, 벌꿀, 레몬, 맥주 효모를 섭취한다, 올리브유, 참기름, 유채 기름을 활용한다, 자연수를 마신다. 이 8가지를 반드시 실천하시고, 이 8가지에 대해서는 제가 다음 영상을 통해서 구체적으로 좀 더 짚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이 원칙이 있다는 것만 아시고 다음 영상을 통해서 같이 저와 좀 더 깊게 이야기 나누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은요, 와타요식 식사요법 8원칙 중에서 1번 원칙과 2번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십니다. 이분이 말하는 식사요법 8원칙이 있는데 그 중에서 오늘은 1원칙과 2원칙에 대해서 이야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원칙입니다. 무염에 가깝게 염분을 제한한다. 이 과도한 나트륨은 위벽을 생산시키고 위암의 한 원인으로 지목되는 파일로리균이 서식하기 쉬운 환경을 만든다고 합니다. 그래서 위암 환자는 무조건 염분을 적게 드시는 게 중요하고 이분은 위암 환자뿐만 아니라 암 환자라면은 나트륨은 좋지 않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염에 가까운 저염, 소금을 아예 먹지 않는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또한 염분을 지나치게 섭취하면 세포 내 나트륨 농도가 상승하여 세포 안쪽과 바깥쪽에 섬세한 미네랄 균형이 무너지게 됩니다. 그러니까 뭐 단순히 위벽에 손상을 주는 것뿐만 아니라 이런 세포의 미네랄 균형을 망가뜨리기 때문에 암 환자분들한테 나쁜 영향을 준다라는 거죠. 염분 과다 섭취가 세포의 대사 이상을 일으키고 위뿐 아니라 다른 부위에서도 암세포가 발생하고 증식하는 위험성을 높이게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많은 분들이 진짜 이 소금에 대해서 특히 이제 암 때문에 어떻게 보면 고생하시는 분들이 소금에 대해서 굉장히 혼란스러워 하시는데 이 와타요 다카오라는 30년간의 암수술을 집도한 일본의 명의 선생님께서는 소금은 좋지 않다라고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실제로 이 와타요시 식사요법을 통해서 말기암 환자분들, 암 환자분들 많이 암이 사라지고 없어졌기 때문에 저는 어느 정도 신뢰를 해도 되지 않나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소금이 부족하면은 다른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걱정을 하시는 분들이 많은데요. 사실 그렇지 않습니다. 하루에 배설되는 염분량을 가지고 계산을 해보면요. 하루에 사람에게 필요한 염분의 양은 2에서 3g 정도입니다. 근데 이 정도의 양은 굳이 내가 일부러 소금을 챙겨 먹지 않아도 일부러 섭취하지 않아도 간접적으로 섭취해도 충분히 소화가 가능한 충분히 섭취할 수 있는 그런 양이라는 거죠. 그래서 일부러 소금을 뭐 챙겨 먹는다든지 이럴 필요 없다라는 거예요. 우리가 음식물을 통해서 이미 그 정도의 양은 충분히 섭취하고 있다. 이를테면 식빵 딱 맛을 떠올려 보시면 짠맛이 하나도 없죠. 아마 식빵에 소금이 들어갈까 이런 생각 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달콤하고 부드럽고 맛있죠. 근데 이 식빵에도 100g당 1g의 염분이 들어있다라는 거예요. 그 실제로 제가 갖고 왔습니다. 우리나라에서 판매되는 그 식빵인데 뭐 왼쪽에 영양 정보표를 보시면은 나트륨이 들어가 있죠. 430mg이 들어가 있고 또 오른쪽에도 보시면은 나트륨이 310mg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렇게 식빵조차 염분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그러면 다른 식품들은 당연히 더 많이 갖고 있겠죠. 우리가 흔히 먹는 뭐 찌개류 뭐 이런 것만 먹어도 이미 소금을 다 섭취하기 때문에 하다못해 여러분들이 우리가 좋다고 생각하는 채소, 과일에도 염분이 다 들어있습니다. 그래서 일부러 챙겨 먹을 정도는 아니다. 그래서 소금 일부러 챙겨 드실 필요 없습니다. 그 미네랄 섭취 때문에 소금을 먹어야 된다라고 말씀하신 분도 있는데 암 환자분들에게는 좋은 영향보다는 안 좋은 영향을 끼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예요. 이 식빵에 대한 나트륨이 들어있다 보니까 심지어는 이 파리바게트에서 나트륨을 줄인 더 건강한 식빵까지 내놓습니다. 이 얘기는 뭐예요? 우리가 생각하는 거 이상으로 식빵에는 많은 소금, 염분, 나트륨이 들어가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소금을 아예 먹지 말자 이게 아니라 우리가 자연 섭취하는 그 식품, 음식들 속에 이미 나트륨이 들어가 있기 때문에 일부러 챙겨 먹지 않아도 이미 충분하다. 그래서 그렇게 일부러 챙겨 먹지 말고 오히려 저염식, 무염식을 지향해도 충분히 문제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일상 식사에서 염분량을 줄이는 방법에 대해서도 이 책의 저자분이 소개를 해주시는데 뭐 이런 것들을 소개합니다. 일본인이 쓴 책이기 때문에 우리나라는 완전히 맞진 않지만 한번 들어보시면은 이렇게 좀 줄여볼 수 있겠다 힌트를 얻을 수 있을 거 생각이 듭니다. 간장과 소스는 끼얹지 말고 작은 접시에 덜어 조금씩 찍어 먹는다. 염분을 줄인 저염 간장을 쓴다. 저염 간장을 식초나 막국물로 희석해서 쓴다.
레몬즙이나 식초를 식탁에 항상 올려준다. 막국물은 가다랑포나 다시마, 표고버섯을 우려내낸다. 마늘, 생강, 차조기, 파드 등 나물, 물냉이와 같은 향미용 채소를 쓴다. 후추, 고추, 겨자, 고추냉이, 산초 따위의 향신료를 쓴다. 카레가루, 술지개미, 간, 깨 따위로 맛의 변화를 준다. 면류 음식의 국물은 마시지 않는다. 된장국은 반드시 연하게 건더기를 많이 넣어 국물의 양을 줄인다. 젓갈 간장조림, 건어물 채소절임 같은 염장식품은 피한다. 명란젓이나 연어알젓 같은 염장 어란 제품은 피한다. 소시지나 햄, 어묵 등의 가공식품은 피한다. 화학조미료에는 글루탐산 나트륨이 들어있으므로 쓰지 않는다. 이런 것만 하더라도 우리의 그 염분 섭취를 상당히 줄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뭐 젓갈류나 소시지, 햄, 어묵, 뭐 기타 가공식품 이런 곳에 이미 화학조미료, 글루탐산, 나트륨이 다 들어가 있기 때문에 우리는 이미 나트륨 충분히 먹고 있다는 거예요. 일부러 소금을 먹지 않아도. 그래서 여러분들 이 소금에 대해서 혼란스러워하지 마시고, 저는 일부러 챙겨 드실 필요 없다. 이미 우리는 일상의 음식을 통해서 나트륨을, 우리 몸에 필요한 나트륨을 섭취를 하고 있기 때문에 일부러 챙겨서 먹을 만큼 필요한 건 아니다. 오히려 우리는 저염이나 무염을 지양해야 된다. 그래도 나트륨 섭취가 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몸에 필요한 나트륨은 충분히 섭취가 된다라는 그 점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원칙 2.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제한한다.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과다 섭취하면 암 발병할 위험이 높아진다고 합니다. 암의 성장을 촉진하는 데는 발암 물질보다 오히려 단백질이 큰 역할을 한다는 것이 밝혀졌고요. 또 이게 체질이 개선될 때까지는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최소 6개월 정도는 이런 이제 동물성 단백질,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지 말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같은 육류라도 닭고기는 적당히 먹으면 문제가 없다고 얘기해요. 왜 그런지 봤더니 나쁜 콜레스테롤을 늘리는 포화지방산이 소, 돼지와 같은 사족 보행 동물, 네 발로 다니는 동물보다는 적기 때문에 난 고기 없이 못 산다 이러면은 두 발로 다니는 고기를 먹어라. 근데 이것도 내가 뭐 마음 놓고 먹어라 이건 아니고 일반인의 섭취량의 절반 정도, 한 35g 정도, 그것도 지방이 적은 안심살이나 껍질을 벗긴 가슴살로 하루에 한 번 정도 먹을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가급적 안 먹는 게 좋은 거고, 나는 고기 없이 못 산다, 꼭 먹어야 된다라고 하면은 이족 보행을 하는 동물 고기를 중심으로 지방이 적은 부위로 하루에 한 번 35g 정도만 먹으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시판되는 구이용 닭이나 조리된 닭을 먹으면 안 되고요. 자연에 가까운 방목사육한 토종닭을 골라야 된다고 하는데요. 그래서 이런 식으로 마트에 가시면 뭐 동물복지라고 써있는 게 있어요. 이게 완전히 뭐 완전 방목 뭐 이런 거까지는 아닐 수 있지만 어찌됐든 간에 그 닭장 진짜 빽빽하게 공장식으로 사육하는 동물보다는 훨씬 더 좋은 환경에서 자란 그 닭들이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동물복지가 표시된 제품들을 선택하시면은 이 책의 저자가 말하는 자연에 가까운 상태에서 방목사육한 거기에 가까운 고기를 드실 수 있게 됩니다. 어패류는 전체적으로 육류보다는 열량이 낮고 양질의 단백질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고기에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또 동맥경화를 예방하는 EPA나 DHA 같은 질 좋은 지방산도 풍부하다고 하니까요. 고기, 난 또 단백질 섭취가 안 되는 게 걱정스럽다 하면은 어패류를 통해서 단백질을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정어리나 정갱이, 뭐 고등어 같은 등푸른 생선도 일반 섭취량의 절반 정도는 괜찮다고 합니다. 다만 참치나 가다랑어 같은 붉은살 생선은 이 붉은색을 내는 미오글로빈이라는 성분이 산화가 되기 쉽다고 해요. 그래서 주의를 기울여야 돼요. 그래서 생선은 붉은상 생선을 먹으면 안 되고 흰살 생선 혹은 등푸른 생선을 먹어야 된다. 그리고 이런 붉은살 생선들은 고기와 마찬가지로 반년 정도는 절대 먹으면 안 된다. 금지하셔야 된다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마른 멸치나 새우, 눅퉁멸 등은 자연 염분만 있는 신선식품이라면 섭취해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여러분들이 만약에 염장 제품을 먹게 된다. 그러면은 그걸 그대로 드시면 안 되고 데치거나 뭔가 손질을 해서 염분을 최대한 빼고 드셔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제첩, 바지락, 대합, 굴 등의 조개류는 타우린과 타우린 그리고
글리코겐 같은 미네랄이 풍부하기 때문에 평소 드시던 대로 양을 먹어도 상관이 없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내가 고기를 먹어야 된다, 혹은 동물성 단백질, 뭐 단백질 같은 게 걱정된다 하면은 뭔가 굴, 바지락, 대하 이런 조개류를 통해서 뭔가 대체하는 식품을 통해서 좀 이런 걱정과 근심을 내려놓으시고, 이런 것들은 내가 먹고 싶은 만큼 평소처럼 먹어도 상관없다고 하니까요. 고기보다는 이런 약간 조개류를 드시는 게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이 와타요시 식사요법에서는 동물성 식품 허용량이 적기 때문에 채소, 버섯, 해조류와 함께 조리해서 양을 풍성하게 하는 것이 그 음식에 대한 만족도를 높이는 것이 팁이 됩니다. 그래서 고기는 되도록 적게, 대신 그걸 대체할 수 있는 채소, 버섯, 해조류 이런 것들 풍성하게 해서 식사를 하시라는 거예요. 또 조리할 때도 기름을 많이 먹는, 기름을 많이 쓰는 튀김 같은 건 피하시고요. 되도록이면 찌거나 삶아서 드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일단은 무염에 가깝게 염분을 제한한다. 소금은 먹지 않는다. 이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고, 두 번째, 동물성 단백질과 지방을 제한한다. 사족보행 동물의 고기는 드시지 마시고요. 고기를 드셔야겠다면은 이족보행 동물을 혹은 뭐 등푸른 생선들을 절반 정도, 하루 권장량의 절반 정도만 섭취하시고, 또 조개류는 마음껏 여러분이 드시고 싶은 대로 드셔도 된다 라고 정리해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일단은 제가 8가지 중에서 첫 번째와 두 번째 원칙을 소개해 드렸고, 일단 이 두 가지 원칙만이라도 실천을 해보시면은 확실히 내 몸에 면역력이 높아지고 암과 싸워서 이길 수 있는 그런 환경과 힘을 기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오늘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요,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나눌 이야기는요, 와타요시 식사요법 8원칙 중에서 세 번째와 네 번째 원칙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 와타요 다카오 씨는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외과 명의십니다. 원칙 세 번째,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한다. 이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이제 암을 이겨낸 분들과 또 의사와 약사 분들의 이야기, 공통된 이야기인데요. 이분도 역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 이유는 뭐냐면요, 이 신선한 채소와 과일에는 파이토케미컬이라는 암세포를 그 억제하는, 암세포 생성을 막는 물질이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암뿐만 아니라 생활습관 질환을 개선하고 예방하려면은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먹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특히 주스로 만들어 많이 마시는 게 굉장히 중요한데요. 이 채소나 과일에는 세 가지 영양소와 몸에 좋은 성분이 풍부하다고 해요. 그 세 가지 영양소는 뭐냐? 첫 번째는 비타민C나 칼륨 등 비타민, 미네랄 이런 물질들이고요. 두 번째는 폴리페놀 등 항산화 물질입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디아스타제, 리파아제, 프로테아제 같은 소화효소. 이 세 가지 영양소가 많이 들어있어서 이 채소나 과일은 이제 암 환자분들에게, 그리고 또 이제 대사질환을 앓는 분들에게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이 비타민과 미네랄은요, 영양의 분해, 합성, 소화, 흡수, 배설에 반드시 필요한 물질들입니다. 생명활동의 원천인 대사를 유지하고 촉진하는 데 필수적인데요. 채소와 과일은 이 활성산소를 물리치는 항산화 물질의 보물창고입니다. 우리가 아까 제가 파이토케미컬 말씀하셨잖아요. 이 파이토케미컬이 식물에 함유된 항산화 물질을 말합니다. 효소 또한 체내에서 소화, 흡수, 배설 등 대사 과정에 관여하거나 보조하는 물질입니다. 무에 많이 들어있는 디아스타제 같은 경우에는 음식물을 원활하게 소화하게 할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또 무의 아린 맛을 내는 이소티오시아네이트는 강력한 살균 작용을 지닌 효소입니다. 항산화 작용에 관여한다는 거죠. 그래서 물을 많이 먹게 되면은 디아스타제 섭취가 많이 되는 거고, 그러면 이제 소화가 훨씬 이제 쉬워지고, 또 이제 항산화 물질을 많이 먹게 돼서 암세포를 싸워 이기는데 도움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평소에 뭔가 소화가 안 된다,
이런 분들은 물을 먹으면 도움이 되는 거죠. 이들 성분 중 효소나 비타민 C는 이제 가열을 하면 안 됩니다. 이 채소나 과일을 있는 그대로, 날 것 그대로, 생 것 그대로 먹는 것이 중요한 게 이 불을 가하면은 파괴되는 영양소, 미네랄들이 있기 때문입니다. 와타요시 식사요법에서는 이 채소와 과일을 대량 섭취하는 것이 핵심이기 때문에 뭔가 굽거나 뭔가 불에 가열해서 먹는 것보다는 있는 그대로 갈아서 주스를 만들어 먹는 것을 권하고 있죠. 반드시 무농약, 전농약을 제외한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골라서 갓 짜낸 주스 매일 1.5리터 이상을 마시는 것을 기본으로 합니다. 그러니까 무농약, 전농약을 이제 굉장히 강조해요. 이 책의 저자분이. 이제 농약 성분이 당연히 우리 몸에 좋지 않을 뿐더러 실제로 농약이 이제 검출되는 농산물들이 있다는 거죠. 그리고 뭐 사실상 잔류 농약이 없을 수는 없거든요. 가급적이면은 무농약이나 전농약으로 재배한 채소와 과일을 선택해서 이것을 주스로 만들어서 먹어라. 불에 가열하지 마라. 이 얘기입니다. 이 주스는 라이프 스타일에 맞춰서 2에서 3회로 나누어 마시면 되고요. 그때그때 만들어서 바로 마시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근데 여의치 않는 경우에는 미리 만들어 놓아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마시는 시간도 정해져 있진 않습니다. 하루에 1.5리터 이상을 마시라고만 정해놨지, 뭐 시간까지 이제 뭐 딱딱 언제 먹어라 이렇게 정해놓지 않았는데 아침 첫 잔만큼은 반드시 마시라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갓 깨어난 몸에 필요한 수분을 공급하는 것은 물론이고 칼륨을 섭취하고 나트륨을 배출하면서 몸의 노폐물을 빼내고 위장 상태를 다스리는 등 많은 효과를 얻을 수 있기 때문에 아침에 일어나자마자 그 첫 잔은 이렇게 채소, 과일, 주스로 뭐 식사를 대체하는 것을 권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아침 일찍, 뭐 일찍은 아니지만 자고 일어나자마자 이런 채소, 과일, 주스를 한 잔 마시고 나머지 시간대는 본인이 마시고 싶을 때 편할 때 먹되 하루에 1.5리터 이상을 먹자라는 것이 이 책의 저자의 이야기입니다. 이 주스를 만들 때는요. 레몬, 오렌지, 자몽 같은 감귤류 넣고요. 또 당근, 사과, 토마토, 양배추 등을 기본으로 시금치, 소송채, 무청, 피망, 바나나 등 제철 음식을 적절하게 조합하면 된다고 해요. 뭐 파슬리, 청경채, 오이, 딸기, 멜론, 복숭아, 뭐 취향이나 계절에 맞게서 그 변화에 맞게 만들어 먹는 것도 좋습니다. 그래서 뭔가 레몬, 오렌지, 자몽, 당근, 사과, 토마토, 양배추 이것들을 일단 기본으로 하되 추가적으로 더 넣는 것은 뭐 내 취향대로 해도 괜찮다. 어쨌거나 최소한 가급적 많은 채소와 과일을 넣어주는 것이 좋다라는 거죠. 여기서 핵심은 무농약이나 전농약으로 재배한 것을 사용해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만약에 내가 뭐 무농약이나 전농약으로 된 뭐 농산물, 채소나 과일을 구하는 것이 어렵다. 이렇다면은 먹기 전에 하루 정도 담가놓으면은 이 농약을 뭔가 좀 제거할 수 있다고 하니까요. 무농약이나 전농약을 뭔가 구하기가 어렵다. 너무 비싸서 부담된다. 이러신 분들은 그냥 일반 채소 과일을 구입하시되 그것을 하루 정도 물에 담가놨다가 사용하실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원칙 네 번째, 배아를 포함한 곡물, 콩, 뿌리 채소류를 섭취한다. 암 예방에 빼놓을 수 없는 것이 현미입니다. 현미. 현미에 비하면 백미는 단순히 맛이 있고 입에 닿는 느낌만 좋다라는 거죠. 다른 모든 것들은 현미가 백미를 압도적으로 이긴다. 아마 다 아실 거예요. 현미가 몸에 좋다라는 것은. 도전 과정에서 백미가 내버린 배아나 쌀 겨층에는 곡물이 지닌 생명의 영양소가 모였기 때문입니다. 바로 뭐 비타민 B군이나 E, 그리고 미네랄, 식이섬유, 효소와 같은 영양성분들이 현미에 훨씬 더 많다라는 거죠. 특히 비타민 B1은 당질 대사에 없어서는 안 될 비타민으로 구연산 회로를 원활히 움직이는데 무척이나 중요합니다. 현미에는 백미보다 5배나 많은 비타민 B1이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물론 뭐 식감이나 뭐 맛이나 이런 것들은 백미가 더 좋을 수 있지만 영양성분이나 우리 몸에 좋은 걸 생각하면은 현미를 드셔야 된다. 그리고 막상 현미를 먹으면은 이게 뭔가 건강해지는 느낌이어서 그런지 몰라도
굉장히 맛있습니다. 백미와는 또 다른 매력이 있다. 그래서 그동안 좀 현미에 대해서 뭔가 좀 편견이나 이런 거 갖고 계셨던 분들은 한번 도전을 해보시거나, 아니면 100% 현미는 아니더라도 현미를 백미에 섞어가지고 조금씩 적응의 과정을 거치셔서 궁극적으로는 현미 섭취를 더 많이 하시는 방향으로 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이 쌀 겨층이라고 불리는 과피, 종피 부분에도 배아나 배젓을 감싸서 지키는 리그난이나 피트산이라는 강력한 항산화 물질이 있습니다. 우리 몸에 꼭 필요한 미량 미네랄의 70%가 도정하지 않은 곡류에 들어있다는 거예요. 밀보다는 통밀이 더 좋은 것도 이런 이유예요. 현미를 포함해 보리나 조, 피, 수수를 비롯한 오곡 등 도정하지 않은 곡물은 그야말로 영양과 항산화 성분의 보물창고다. 그래서 현미를 주식으로 먹는 것은 와타요식 식사법을 이루는 하나의 큰 뿌리다. 그래서 현미를 먹는 것도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예요. 단 주의해야 될 것은 배아 부분에 농약이 수적이 된다고 해요. 그래서 이 배아 부분에 농약을 없애는 게 관건인데, 이 현미나 배아미에 추적된 농약은 물에 씻어도 사라지지 않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 현미만큼은 무농약이나 전농약으로 재배된 것을 고르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다는 거 꼭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이제 콩. 콩도 이제 중요한데요. 콩에 이소플라본이 암 억제를 막는다는 거예요. 콩은 동물의 고기를 대체할 만한 주요 단백질 공급원입니다. 말 그대로 밭에서 나는 고기. 그리고 이제 뭔가 단백질 때문에 고기를 하셔야 된다는 분들이 대체 식품으로서 선택할 수 있는 가장 좋은 식품이라는 거죠. 일본인이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이 적은 것도 이 콩 때문이라는 거예요. 교토대학 명예교수인 야모리 유키오 박사가 있습니다. 이분이 이제 이 콩에 대해서 연구를 하셨는데, 콩과 콩 제품에 함유된 폴리페놀의 일종인 이소플라본에 유방암과 전립선 암을 억제하는 작용이 있다는 것을 밝혀냈어요. 그리고 콩 이밖에도 사포닌이나 레시틴, 올리고당과 같은 성분이 풍부하게 들어있습니다. 콩이나 콩 제품은 그래서 반드시 하루에 한 가지씩은 꼭 먹어야 된다. 뭐 콩 제품이라고 하면은 뭐 청국장도 있을 수 있고요, 뭐 낫또도 있을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제품들을 꼭 먹어야 된다. 콩을 못 먹으면 콩이나 콩 제품을 먹어야지만 아까 말했던 콩의 장점인 그 영양소들을 섭취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죠. 특히 또 유방암이나 전립선 암 환자들 이런 분들은 이건 밝혀진 거예요. 이미 논문 연구 결과로서 유방암과 전립선 암 환자들한테 좋다는 게 밝혀졌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콩을 꼭 많이 섭취할 것을 권합니다. 뿌리 채소류는 비타민 C와 칼륨의 보고입니다. 뿌리 채소류는 제2의 주식이라고 할 만큼 중요한 식품인데요. 감자는 프랑스에서 땅에서 나는 사과라고 불린다고 합니다. 그만큼 비타민 C가 굉장히 풍부하다고 해요. 또 칼륨도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고구마도 비타민 C와 칼륨이 풍부한데요. 껍질째 먹는 것이 중요합니다. 모든 채소와 과일은 껍질에 영양분이 많아요. 그래서 껍질째 먹는 것을 기본으로 한다. 이것을 꼭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또 마는 면역력을 높이는 자양강장식품으로 유명합니다. 그래서 모든 뿌리 채소류에는 식이섬유가 풍부하며 각종 비타민과 미네랄이 많이 들어있거든요. 그래서 이 뿌리 채소류를 먹으면 일단 장도 굉장히 대변도 원활하게 나오고 또 뭐 우리 몸에 좋은 비타민과 미네랄을 많이 섭취할 수 있게 된다. 게다가 뿌리 채소류의 비타민은 일반 채소와 달리 열을 가해도 쉽게 소실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뿌리 채소류는 불에 뭔가 찌거나 뭐 이렇게 먹어도 비타민이 파괴되지 않는다. 그리고 칼로리가 백미의 절반 정도밖에 안 된다. 그러니까 뿌리 채소 너무 좋죠. 그래서 하루에 한 번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 신선한 채소와 과일을 많이 섭취한다. 그리고 배아를 포함한 곡물, 콩, 뿌리 채소류를 섭취한다. 네, 여기서 섭취할 때 주의할 점은 무농약이나 전농약으로 껍질째 먹을 것을 권한다라는 것. 그리고 농약을 가급적이면 최대한 제거하는 방법으로 해야지만 효과가 극대화된다. 농약을 섭취하지 않을 수 있다라는 것을 강조드리고 싶습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오늘 영상에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해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이야기해볼 주제는요.
와타요식 식사요법 8원칙 중에서 다섯 번째와 여섯 번째 원칙입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이 책의 저자는 와타요 다카오라는 분으로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명의입니다. 다섯 번째 원칙, 유산균, 해조류, 버섯을 섭취한다. 유산균 하면은 이제 가장 쉽게 떠올리는 게 요크루트. 요크루트죠. 이 요크루트가 면역력을 높입니다. 그 내면에 깔린 메커니즘은 뭐냐면요, 이 면역력은 장과 아주 밀접한 관계가 있습니다. 이 대장이라는 곳을 살펴보면요, 소장에서 소화 흡수되고 남은 내용물들을 모아서 수분을 빨아들이고 고형화시켜서 변을 만듭니다. 이 대장의 가장 큰 특징은 뭐죠? 이 장 내에 엄청난 수의 세균이 서식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보통 이제 뭐 좀 더럽다, 지저분하다 뭐 이런 생각 많이 하잖아요. 근데 이 장내 세균에는요, 좋은 균과 나쁜 균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장내 세균이라고 해서 모두가 나쁜 거야 이렇게 생각하기보다는 이 장내 세균 중에서 좋은 균을 늘리고 나쁜 균을 줄이는 이런 노력을 해야 된다는 거죠. 착한 균에는 비피더스균, 불가리스균 같은 게 있고요. 이 나쁜 균에는 웰치균, 대장균 등이 있습니다. 이 장내에 나쁜 균들이 늘어나게 되면 어떻게 되느냐? 니트로소아민이나 2차 담즙산과 같이 강력한 발암물질이나 발암촉진물질을 만들어내게 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장내에 나쁜 균들이 많아지면은 우리는 암에 뭔가 걸릴 가능성, 암이 발생할 가능성이 더 높아지는 거죠. 그런데 이때 요크루트라는 유산균을 통해서 착한 균을 보급하면은 이 나쁜 균의 번식과 활동이 억제되고 장내 환경을 정비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 장내에는 좋은 균, 그러니까 착한 균과 나쁜 균이 있는데 이 둘이 같이 공존하고 있어요. 근데 야쿠르트를 먹어주면은 이 나쁜 균의 활동 그리고 번식 이런 것들이 억제되는 효과가 있다는 거죠. 그건 자연스럽게 장내에는 좋은 균이 더 많아지게 되고 이 좋은 균은 우리 몸의 면역력을 상승시키는데 작동을 한다라는 거죠. 이 유산균은 면역세포를 활발하게 만드는 작용도 하고 있습니다. 장에 있는 파이어판이라는 면역기관이 있는데 이 체내에서 암세포를 공격하는 자연살해세포 같은 면역물질을 깨워주는 역할을 합니다. 유산균이 이제 그 암세포를 어떻게 보면 직접 공격하는 그 물질을 뭔가 자극하고 더 활성화시키는 데도 역할을 한다는 겁니다. 그래서 요크루트는 일단 섭취하면 좋다. 이 요크루트 섭취하면은 위암의 원인이 되는 파일로리 균 억제에도 도움이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300에서 500g 정도는 섭취를 해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여기서 핵심이 뭐냐면은 양질의 우유를 고르는 것이 핵심입니다. 이 우유도 이제 여러 가지가 또 있죠. 이게 뭐 등급도 여러 가지고 또 이제 그 소가 어떤 환경에서 사육이 되고 양육이 되고 또 이제 우유를 생산했느냐 이런 것도 여러 가지 복잡한 게 있는데 어쨌거나 좋은 우유, 자연 그대로의 우유가 제일 좋겠죠. 뭔가 소가 스트레스 받지 않고 뭔가 잘 길러지고 뭔가 공장식으로 막 뽑아내는 그런 우유가 아니라 정말 그 좋은 우유, 이것으로 만든 야쿠르트가 좋다라는 거예요. 그 다음 버섯, 그 다음 해조류를 말씀드릴 텐데 이 버섯의 베타글루칸 그리고 해조류의 후코이단이 암 환자분들에게 좋습니다. 이 버섯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베타글루칸입니다. 이 면역력을 높여서 암에 대한 저항력을 강화해주는 항암물질인데요. 모든 버섯에 들어있는 게 베타글루칸이에요. 그러니까 암 환자분들은 이 버섯을 많이 드시는 게 좋다. 근데 같은 베타글루칸이라도 수용성이 높을수록 효과적이래요. 근데 이것이 풍부하게 함유된 버섯이 뭐냐? 표고버섯이라는 거예요. 이 표고버섯은 뭐 생것이나 말린 것이나 베타글루칸의 양은 똑같기 때문에 그냥 우리가 버섯을 많이 먹어야 되는데 그 중에서도 표고버섯을 많이 먹으면 좋다라고 생각하시고 표고버섯을 많이 섭취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이 해조류, 해조류에도 암을 억제하는 물질이 많이 있습니다. 그중 대표적인 게 이제 후코이단이라는 건데 이 면역 기능을 활성화하는 인터페론을 증가시킨다고 합니다. 미역, 톳, 다시마 이런 해조류는
초무침이나 조림이나 국물에 건더기로 섭취하면 좋고요. 버섯류는 볶거나 찌거나 조림으로 혹은 연하게 끓인 된장국이나 채소수프에 넣어가지고 하루에 한 종류의 버섯을 먹을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여섯 번째 원칙은 벌꿀, 레몬, 맥주 효모를 매일 섭취하는 것입니다. 오늘 좀 제가 집중적으로 말씀드릴 게 벌꿀에 대한 부분인데요. 이 벌꿀은요, 예로부터 몸에 영양을 좋게 하는 식품으로 알려져 왔습니다. 다양한 비타민과 미네랄, 올리고당뿐만 아니라 화분도 많이 있다는 거죠. 벌꿀에 함유된 화분은 면역력을 높이는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루에 2큰술 정도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고요. 근데 이 벌꿀이 다 똑같은 벌꿀이 아니에요. 산지와 재배하는 사람에 따라서 차이가 크다라는 거죠. 그래서 가능한 순도가 높고 농약 등의 영향을 받지 않는 것을 선택하는 게 중요한데 여러분들이 벌꿀에 대해서 아셔야 될 게 있습니다. 이 벌꿀 고르는 법. 제가 이제 이 책에서 벌꿀이 나온 걸 보고 벌꿀을 잘 고르는 법을 추가적으로 조사해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해드린 건데 제가 이제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사양 벌꿀입니다. 사양 벌꿀. 그리고 마트 같은 데 보면은 사양 벌꿀이라고 해서 벌꿀 중에서 좀 저렴한 벌꿀이 있습니다. 겉모습을 보면 똑같아요. 벌꿀하고. 거의 똑같습니다.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벌꿀의 모습은 이런 거죠. 벌이 이제 꽃을 찾아가서 거기서 막 뭐 꽃에 있는 것들을 막 먹어서 그 이제 집에 돌아와가지고 꿀을 생산하는 그것을 이제 벌꿀이라고 생각하잖아요. 근데 사양 벌꿀은 좀 다릅니다. 이 사양 벌꿀은 이 옛날에 유명했던 그 먹거리 X파일에 나왔던 내용이기도 한데 이런 곳에서 벌꿀이 만들어져. 이게 뭐냐? 이 저 파이프 보이시죠? 호수관. 제 호수관을 잘 보세요. 이 호수관에서 뭐가 나오냐면요. 설탕물이 나옵니다. 설탕물. 그 호수를 통해서 나온 설탕물을 통해서 벌꿀들이 이렇게 매달려 가지고 그 설탕물을 먹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양 벌꿀이란 것은 벌들이 막 자연을 막 돌아다녀가지고 꽃을 만나가지고 꽃을 막 여기서 뭐 맛있는 거 막 먹어가지고 꿀을 생산하는 게 아니라 설탕물을 먹고 만든 꿀이 사양 벌꿀입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조금 이제 우리가 일반적으로 생각하는 꿀과는 상당히 다른 모습의 꿀인 거죠. 근데 이게 실제로 겉모습은 똑같은데 성분 조사한 게 있더라고요. 국내산 벌꿀 영양 분석을 한 기사를 제가 봤는데 일단 자료의 출처는 국립농업과학원입니다. 천연꿀, 뭐 아카시아 꿀이나 뭐 밤꿀이나 뭐 여러 가지 천연꿀도 있죠. 꽃에서 이렇게 끈 꽃에서 이렇게 꿀을 만든 그 꿀과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설탕물을 먹고 만든 사양꿀 성분의 차이가 나더라는 겁니다. 보시면은 뭐 과당, 자당, 미네랄, 아미노산이라고 이제 되어 있는데요. 그냥 기본적으로 아카시 꿀을 보시면요. 과당과 미네랄과 아미노산은 이제 수치가 높죠? 이거 좋은 것들이에요. 그리고 자당은 수치가 낮습니다. 자당은 나쁜 거예요. 그래서 천연 꿀인 아카시 꿀과 밤 꿀에는 자당이 없습니다. 근데 사양 꿀, 사탕수수와 사탕무로 만든 사양 꿀은 자당이 있어요. 그리고 과당이나 미네랄이나 아미노산이 천연 꿀보다 수치가 낮은 걸 알 수 있죠. 이것은 뭐예요? 뭔가 좋은 성분들은 적게 들고 나쁜 성분들은 많이 든 게 사양 꿀이다 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실제 이런 기사가 또 있더라고요. 전 세계적으로 사양 꿀 판매는 불법이다. 천연 꿀과 사양 꿀을 구분하는 법은 탄소 동위 원소 측정법을 이용하는 것밖에 없다. 이렇게 구분이 어렵기 때문에 사양꿀을 천연꿀로 둔갑시켜서 판매하는 업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또 이제 벌꿀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네이버에서 이제 뭐 구매를 하시려고 쳐보면 알겠지만 뭐 개인들이 이제 하시는 분들이 많아요. 개인들이 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확인할 수 있는, 검증할 수 있는 절차가 잘 약한 거죠. 그러니까 그분들을 못 믿는 게 아니라 이게 직거래다 보니까 이게 정말로 이제 천연꿀로 만들었는지 이제 사양꿀로 만들어 놓고 천연꿀이라고 둔갑을 해서 파는 건지는 확인이 어렵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참 꿀이 좋은 꿀을 먹기가 생각보다 쉽지 않다. 그래서 이제 무조건 싸다고 뭔가 좋은 그 꿀을 드시지 마시고 저는 그래서 그냥 이제 믿을 수 있는 유통 경로를 통해서 그냥 구입을 합니다. 그래서 꿀에 대해서는 사양 벌꿀보다는 이제 천연꿀을 드셔라.
좀 비싸더라도 그게 훨씬 더 몸에 좋다라는 걸 말씀드리고 싶고, 이제 레몬. 이 레몬에는 구연산과 비타민C가 많이 함유가 되어 있습니다. 피로회복에 좋고요. 특히 에리오시트린이라는 곳에 우리는 주목을 해야 됩니다. 이 폴리페놀의 일종으로 강한 항산화 효과가 있습니다. 하루에 두 개 정도 먹을 것을 권장하는데, 이제 레몬을 선택할 때도 무농약이나 전농약 레몬을 선택하셔야 됩니다. 이제 그것이 어렵다. 뭐 이게 진짜 뭐 무농약 했는지도 못 믿겠고, 실제로 뭐 주변에 시장 가보니까 뭐 그런 거 팔지도 않더라 이러면은 이 껍질에 이제 있는 농약들을 제거를 하셔야 되는 건데, 하룻밤 물에 담가놨다가 그것으로 이제 뭐 레몬 즙을 짜시든지 주스를 만드시든지 그렇게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맥주 효모. 이 맥주 효모는요, 맥주가 아닙니다. 맥주 발효 과정에서 얻을 수 있는 효모입니다. 그래서 맥주 드시면 안 돼요. 맥주는 암환자들에게 좋지 않습니다. 물론 일반인들에게 좋지 않죠. 그래서 맥주 효모를 먹어야 되는 건데, 맥주 효모는 비타민 B군과 인의 함량이 높습니다. 그리고 45% 정도 단백질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이 맥주 효모는 동물성 단백질과 식물성 단백질의 중간에서 양쪽의 장점만을 취한 식품입니다. 이 와타요시 식사요법에서는 동물성 단백질의 섭취를 굉장히 제한을 하기 때문에 자칫 단백질이 좀 부족해질 수 있는데, 이 맥주 효모를 통해서 보완 섭취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맥주 효모 챙겨 드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결론, 유산균 해조류 버섯 1일 1회 섭취하라. 그리고 벌꿀, 레몬, 맥주 효모 매일 섭취할 것을 권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오늘 제가 말씀드리고 싶었던 거는 이제 좀 꿀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전 몰랐거든요. 그래서 꿀에 대해서 좀 제대로 아시고 좋은 꿀을 선택해서 드시라는 거, 그리고 우리가 이제 버섯, 해조류, 야쿠르트 이런 거 좋다. 그래서 이런 거 좀 챙겨 드시면은 여러분들의 면역력이 향상이 되고 암세포의 활동을 억제할 수 있는 그런 몸의 환경을 만드실 수 있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듭니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하고요. 저는 다음 영상을 통해서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 오늘 말씀드릴 주제는요, 와타요식 식사요법 8원칙 중에서 7번째와 8번째 원칙입니다. 앞서 영상에서 이제 1, 2, 3, 4, 5, 6 원칙까지 소개해드렸죠. 오늘은 제가 기름과 물에 대해서 여러분들에게 어떤 물을 먹고 어떤 기름을 먹고 어떤 기름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이런 얘기 한번 해보려고 합니다. 참고 도서는요, 암 체질을 바꾸는 기적의 식습관이라는 책이고요. 와타요 다카오라는 30년간 4천여 건의 암 수술에 성공한 소화기 외과 분이 쓰신 책입니다. 원칙 7번째, 올리브유, 참기름, 유체기름을 활용한다. 우리가 이제 기름을 안 먹고 살 수는 없죠. 모든 요리에는 거의 대부분이 조리의 과정을 거치면서 기름을 쓰는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그만큼 우리가 흔하게 먹고 많이 먹는 것이 기름인데요, 이 기름이 그래서 중요합니다. 기름은요, 쉽게 산화되지 않는 걸 고르셔야 됩니다. 우리가 앞서서 첫 번째였나요? 두 번째였나요? 그때 동물성 지방을 섭취하지 말라고 했습니다. 그러면은 식물성 지방은 좋은 건가? 다 좋지 않다라는 거죠. 식물성 지방도 우리가 선별해서 섭취할 기름과 섭취하지 않을 기름으로 나누어야 됩니다. 콩기름, 옥수수 기름, 면실류 등에는 리놀레산이라는 것이 많이 있다고 해요. 이 부족해지면 피부에 증상을 일으키는 필수 지방산이지만, 이게 과다 섭취, 많이 먹으면 알레르기나 암을 포함한 생활습관병을 촉진한다는 거예요. 이 리놀레산은 만성염증에 관여를 합니다. 많이 먹으면 우리 몸에 염증이 늘어나고, 이 염증으로 인해서 우리 몸 안에 암세포가 자라거나 생겨날 수 있다는 거죠. 이 가공식품, 외식 메뉴, 과자 등에 리놀레산이 많은 식물성 기름이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과자 좋아하시는 분들, 뭐 밖에서 뭐 사먹는 거 좋아하시는 분들, 뭐 빵이나 비스킷 좋아하시는 분들은 이 리놀레산이 과다 섭취할 때 가능성이 높아지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몸의 그 밸런스를 맞추는 게 중요한데, 이 과다한 리놀레산, 이것을 조금 밸런스 균형을 맞춰주기 위해서 오메가3계 불포화 지방산이나 단일 불포화 지방산 섭취 비율을 높여야 됩니다. 그러니까 애초에
이런 리놀레산이 들어간 그 기름을 많이 섭취하지 않으면은 사실 뭐 오메가3계 불포화 지방산이나 단일 불포화 지방산을 조금 덜 먹어도 균형이 잘 맞는 건데, 리놀레산이 많이 먹다 보니까 어떻게 되죠? 오메가3 막 챙겨 먹고 이렇게 되는 거죠. 조리에 필요한 기름은 올레인산이 풍부한 단일 불포화 지방산 계열인 올리브유, 카놀라유 등을 쓰라고 권하고 있습니다. 이들 기름들은 쉽게 산화되지 않기 때문에 식사요법에 활용하기 굉장히 좋은 기름이라는 거죠. 드레싱이나 양념처럼 가열하지 않는 요리에는 오메가3 지방산을 함유한 자소유나 들기름, 아마인유 등을 추천하고 있습니다. 참기름 같은 경우에는 오메가6계 불포화 지방산에 속하긴 하지만 리놀레산이나 뭐 단일 불포화 지방산의 균형이 잘 맞아서 조리용 기름으로 쓰는 것도 괜찮다고 얘기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한 가지 기억해야 될 것은 기름을 보관해야 되는 건데요. 기름은 냉암소에 보관해야 됩니다. 이 산화를 막기 위해서인데 열과 빛을 동시에 차단할 수 있는 장소에 보관을 해야 된다는 거죠. 기름이 산화되면은 이것은 굉장히 안 좋습니다. 그리고 특히 제가 이제 오늘 좀 강조해서 말씀드릴 게 트랜스 지방산입니다. 이 책의 저자는 이 트랜스 지방산을 미친 지방산이라고 표현했어요. 액체 상태의 식물성 기름을 가공하는 과정에서 수소와 결합하여 만들어진 지방산이 트랜스 지방산인데요. 일단 미국에서는 사용이 전면 금지가 되었습니다. 이 트랜스 지방산을 많이 쓰는 이유가 있어요. 산화하기 쉽다는 식물성 지방산의 결점을 없애고 식품 제조 과정에서 안정된 성질을 유지한다고 해서 많이 쓰인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산화가 잘 되지 않고 그 만들었을 때 그 요리에서 그 기름이 오래 둬서 변질되는 그 변질, 그것을 막아준다라는 거죠. 오랫동안 그 식품의 상태를 유지시켜준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과자나 비스킷, 쿠키, 케이크, 식빵, 가공 치즈 따위에 이런 가공식품에는 빠짐없이 쓰인다. 거의 모든 외식업체와 패스트푸드 제조업체와 체인점에서는 모두 쓰고 있다는 거예요. 이 트랜스 지방산은요, 나쁜 고밀도 콜레스테롤을 증가시켜서 심근경색과 같은 심혈관 질환의 위험성을 높이고 대식세포를 약하게 만들어서 우리 몸의 면역력을 떨어뜨리게 됩니다. 감염증, 그리고 암에 걸릴 확률을 높이고 당뇨병, 알레르기, 알츠하이머의 발병을 촉진시킨다고 알려져 있습니다. 트랜스 지방산은 먹어서는 안 되는 기름인 거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트랜스 지방산 이걸 좀 피하려고 이제 영양 성분표를 딱 보잖아요. 그러면 이제 이렇게 표시가 돼 있어요. 그래서 트랜스 지방산이 0g인지를 꼭 확인하셔야 됩니다. 트랜스 지방이 들어간 가공식품, 모든 식품은 먹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그런데 제가 오늘 강조드릴 거, 이 트랜스 지방이 이렇게 딱 영양 성분표를 봤을 때 0g인 걸 확인했어요, 여러분들이. 그러면은 이거는 트랜스 지방이 안 들어갔으니까 안전하게 먹어도 되겠다 이 생각 하시잖아요. 그런데 이게 아닙니다. 트랜스 지방은요, 0.5g은 0.5g 미만이라고 표시가 가능하고요, 0.2g 미만은요 0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또 식용유지류 제품은 100g당 2g 미만일 경우에는 0으로 표시가 가능합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먹는 뭔가 라면이나 과자나 뭐 이런 식품의 영양 성분표를 봤을 때 트랜스 지방산이 0g이라고 표시가 되어 있다고 해서 트랜스 지방산이 0g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럼 뭐죠? 0.2g 미만, 0.2g 미만이 들어가 있을 가능성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0이 0이 아닌 거죠. 제로가 제로가 아니다. 그래서 0g이라고 표시되어 있다고 해서 이건 트랜스 지방산이 안 들어있겠네, 이 생각은 착각일 수 있다라는 거예요. 여덟 번째 원칙, 자연수를 마신다. 물에 대한 얘기를 하려고 하는데요, 우리 몸에서 물은 60%를 차지합니다. 각가지 대사작용에 쓰이는 중요한 성분인데요, 적어도 하루에 1리터는 섭취해야 된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문제는 우리도 늘 물을 마시잖아요. 이 물의 질입니다. 질. 염소나 불소. 제가 알기로는 이제 뭔가 우리의 그 상하수도에 그 소독을 할 때
염수나 불소 성분에 쓰인 그런 것들을 통해서 소독을 한다고 알려져 있는데 암 환자에게 좋지 않습니다. 이 염소가 트리할로메탄이라는 발암 물질을 만듭니다. 그리고 또 염소나 불소는 체내 활성산소를 증가시키고 채소와 과일의 비타민도 파괴한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수돗물 속에 들어있는 염소나 불소 성분이 환자분들에게 별로 좋지 않다라는 거죠. 그래서 어떤 물을 먹어야 되느냐? 지하수원에서 끌어올린 자연수나 생수를 추천한다는 거예요. 특히 암 환자에게는 내추럴 미네랄 워터를 추천한다는 거죠. 내추럴 미네랄 워터 아마 처음 들어보신 분도 있을 거예요. 근데 내추럴 미네랄 워터가 뭐 우리 주변에 많습니다. 여러분들 생수 뭐 편의점에 사 드시잖아요. 그때 그 라벨을 잘 보세요. 그러면은 저렇게 내추럴 미네랄 워터라고 써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수를 고르실 때는 내추럴 미네랄 워터, 내추럴 미네랄, 뭐 내추럴 워터 뭐 이런 식으로 써 있는 거를 드셔야 돼요. 이게 써 있는 생수가 있고 써 있지 않는 생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생수를 드실 때도 그냥 드시지 마시고 이런 것들을 꼭 확인하시고 드실 것을 권합니다. 그리고 끝으로 이제 금주와 금연, 기본 중에 기본이죠. 일단은 6개월에서 1년 정도는 술은 무조건 먹지 말아야 된다. 암 환자분들 같은 경우에. 또 금연은 뭐 말할 것도 없겠죠. 이 술에 들어있는 알코올은 암의 발생과 증식에 관여가 되어 있습니다. 소화기 내벽 손상을 일으키고요. 음식물 속에 들어있는 발암물질의 흡수를 높입니다. 그러니까 술은 나쁜 거예요. 구강암, 인두암, 식도암, 간암 등은 알코올과 관련된 암입니다. 음주와의 관련성이 뭔가 단순히 추측이 아니라 그냥 입증이 됐어요. 술을 먹어서 이런 암들에 걸린다. 입증된 암만 해도 이 정도입니다. 근데 간접적으로 다른 암들에 영향이 미치겠죠? 그래서 술은 가급적 안 먹는 게 좋다. 아니, 절대 안 먹는 게 좋다. 그래서 오늘의 결론. 올리브유, 참기름, 유채기름을 이제 주로 드시는 게 좋고, 또 트랜스 지방. 이건 절대 먹어서는 안 되는 기름입니다. 트랜스 지방은 항상 확인하셔서 절대 먹어서는 안 된다. 그리고 내추럴 미네랄 워터 라는 글자가 써있는 그런 자연수를 마실 것을 권해드립니다. 그래서 오늘까지 해서 8가지 식사 원칙을 소개해드렸고요. 이 원칙들을 잘 지켜셔서 여러분들의 그 식사를 바꾸신다면은 내 몸의 면역력이 높아져서 여러분들 몸속에 암세포가 살아나지 못하고 살기 힘들어지는 그런 상황이 될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이렇게 꼭 실천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